자, 이번 시간에는요, 글의 주제 파악이 매우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유로는요, 글의 내용 전개 파악을 위해 필수적이다 라는 거죠. 수능에 나오는 지문, 영어 지문은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제를 파악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글의 내용을 더욱더 쉽게 빨리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수능 관련 이유입니다. 수능 문제를 보면은요, 수능 유형의 뭐 형태가 다양하긴 하지만 많은 유형이요, 글의 주제 파악 관련 글의 주제 파악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주제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글의 주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지나 필자의 주장을 묻는 유형이 있고요. 제목을 묻는 유형, 무관한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문제 유형을 같이 보시죠. 그리고 요약문, A, B 빈칸을 뚫어놓는 그런 형태의 유형이죠. 그리고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빈칸 완성도 글의 주제와 관련된 유형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이런 게 글의 주제 유형이죠. 다음 글의 주제를 가장 적절한 것은 해고, 여기 선택지가 다 영어로 나오죠.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 다음, 글의 요지, 뭐 필자의 주장을 묻는 경우는 발문은 좀 달라요. 글의 요지는 그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필자의 주장은 다음 글의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발문이 나오죠. 어쨌든 두 개의 공통점은요, 이 선택지가 이렇게 한글이라는 거, 그것도 주제와 관련된 유형이죠. 제목, 당연하겠죠. 다음 글에 제목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제 선택지가 이렇게 다 영어로 되어 있죠. 무관한 문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유형.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접해봐서 다 알죠.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해서 총 뭐 7개 정도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뭐 6개나 7개 문장이 나오는데 한 문장이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전체 글의 흐름은요, 반드시 주제와 관련된 문장이어야 되고,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문장이 전체 글의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요약문 자체가 어떤 글의 주제를 길게 요지처럼 표현한 그런 문장이죠. 글의 요지는 한글로 선택지를 표현하는데, 이 요약문은요, 글의 요지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서 A와 B 구멍을 뚫는 경우입니다. 빈칸 완성은요, 말 그대로 빈칸을 완성하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이고요. 노력을 계속해서 많이 풀어봐야 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글의 주제를 알면 해결하기가 상당히 쉬워진다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제 파악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펭귄으로 가볼까요? 문제를 푸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정답을 고르기 쉬워진다. 어떻게? 글의 주제는요, 보통 글의 3분의 1 선에서 제시가 된다. 수능 지문에서 보통 3분의 1 선. 3분의 1 선이면은요, 수능 지문 이렇게 돼서 보통 줄 수가 뭐 11줄, 12줄, 13줄 정도 되는데, 그럴 때 한 3줄에서 4줄 정도가 3분의 1 선이라고 보여지죠. 이 3분의 1 선에 글의 주제가 나온다. 그럼 이 주제를 여러분이 파악했다. 그러면 파악하는 즉시 선택지를 보고 답을 낼 수 있다는 말이죠.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지고 정답을 고르기 쉬워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 지식이 있는데요, 지문을 다 읽어야 주제를 명확히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지문을 다 읽으면 다 읽는 대로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선택지를 우리가 제거해 나갈 때, 아, 이건 분명히 아니네, 이거 또 아니네, 뭐 아닌 것을 제거하는데 뭐 의미가 있긴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수능 영어는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천천히 시간을 많이 주고 천천히 풀라고 하면은 아마 원래 받을 점수에서 더 좋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70분으로. 70분 동안 듣기도 풀어야 되고 듣기는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0여 분, 50분에서 50한 2, 3분 이 시간을 가지고 45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유형들은 가급적 빨리 풀고 어려운 유형을 풀 때 그 시간을 세이브해 두는 시간을 어려운 문제에 투입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푸는 게 수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 읽어도 필자의 의견이, 필자의 생각이, 필자의 주장이 나와요. 그게 곧 주제인데. 하지만 가급적 필자는 빨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게 보통의 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서두에서 3분의 1선을 서두로 갑시다. 3분의 1선 서두라고 하면 왜 서두에서 보통 주제를 파악하지 못할까요? 주제가 안 나와서일까요? 여기 주제는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내용이 어려워서 해석은 되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주제는 나왔는데 해석은 됐는데 내용 파악이 안 돼. 해석도 안 될 수가 있죠, 사실은. 근데 해석은 되더라도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지문을 읽을 때 서두의 한두 문장만으로도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너무 빨리 주제가 나왔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의 독해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2점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문제를 풀면 된다. 지문을 읽을 때요. 이렇게 한두 문장 읽었는데 주제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데? 이거 내가 잘못 해석했나? 너무 빠른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역시 나의 독해 능력은 뛰어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지문의 글 읽는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반드시 첫 문장부터 꼼꼼히 읽어라. 왜? 왜? 그 이유는요, 바로 첫 문장의 기능에 있습니다. 자, 보통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요, 거의 대다수,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90%가요, 첫 문장이 글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글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 주제를 거의 정해준다는 얘기죠. 거의 100%는 아닙니다. 보통의 글의 전개 방식을 보겠습니다. 보통의 글에서는요, 첫 문장에서 말하는 내용과 보통 글은요, 첫 문장에서 어떤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첫 문장에서 말한 내용과 같은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요, 한 45도 각도, 60도 각도, 120도 각도 이렇게 좀 애매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말을 했어요. 일반적인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필자는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약간만 바뀌는 게 아니고 180도 다른 반대 의견을 얘기한다. 따라서 첫 문장을 제대로만 해석하면 같이 가면 그 내용이고 같이 안 간다 하면 반대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문장 이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문장에 반드시 등장하는 소재를 찾아라. 일단 주제 파악의 시작은요. 첫 문장에서 이 글의 소재를 찾는 겁니다. 소재를 찾았으면요. 그 소재를 통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소재가 책상 이렇게 나왔어요. 첫 문장에서. 그럼 책상? 필자는 이 책상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만 잡아내면 다 파악한 것이죠. 글을 읽을 때요. 첫 문장에서 강한 메시지를 얻어야 됩니다. 얻으려면 소재를 발견하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걸 찾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문장만으로 소재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첫 문장 자체가 워낙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 해석이 너무 안 될 경우, 뭐 이럴 경우도 있는데 해석도 되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건 뭐 아직 소재나 그런 부분이 안 나온 것 같아 라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문장도 있긴 해요. 그럴 때는요, 두 번째 문장을 읽고 첫 문장과의 관계를 따져본다. 같은 방향으로 가냐? 아니냐?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뭐가 같은 거지? 이 중에서 공통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보통 지문의 구조. 지문 애의 구조가 아니고 지문의 구조. 이거 애를 빼야 되는데 애가 왜 있죠? 보통 지문의 구조는요. 첫 번째 문장에서 방향을 제시하죠. 두 번째 문장에서 그 문장을 옹호하는 그런 부연 설명 문장을 제시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는요. 옹호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옹호하려면 계속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옹호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아예 반대로 돌아쓰죠. 그래서 세 번째 문장 정도에서는 글의 어떤 주제를 찾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그대로 가는 대로, 반대로 가면 반대의 내용이 어떤 주제와 관련된 것이겠죠. 자, 이제는 주제를 파악했어요.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는 마무리는 선택지를 통해 마무리하라. 여러분들은 3분의 1선에 주제가 나온다는 제 얘기를 처음에 들었죠. 그러면 조금 더 후하게 읽어서 중간 부분까지 읽으면 어느 정도 주제가 파악되어야 됩니다. 주제가 파악되지 않았다. 중간까지 읽는데도 그렇다면 읽기 능력 또는 이해 능력이 딸린다는 거죠. 보통의 지문은 중간까지, 그리고 보통의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중간 부분까지 가면 어느 정도의 내용을 파악했고, 그러면 그 내용 속에서 주제를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선택지를 보는 것입니다. 더 읽고 끝까지 한번 가보고 선택지를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 대목에서 3번 1선 또는 중간 이 대목에서 선택지를 보고 제거합니다. 보통 선택지는요, 매력적인 선택지는 한두 개 있죠. 나머지 세 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못해요. 자, 여러분이 3분의 1선까지 읽었거나 또는 2분의 1 반을 읽고 선택지를 본다. 그러면 이 선택지에서 제거되는 게 더 많아져요. 보통 5개의 선택지에서는요, 그냥 아무거나 막 쓰는 선택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문에 등장하는 어구라든지 내용을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얘네 어떤 주제 파악이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짧게 끝났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선택지는 다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빨리 알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라는 처음 말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읽은 부분까지에서 등장하지 않은 소재나 내용이 나오는 선택지는 무조건 제거하세요. 여러분이 3분의 1선 또는 2분의 1을 읽었어요. 그리고 주제를 파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지를 보는데 그 선택지에서는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안 나와. 그냥 다른 내용이야. 그러면 얘는 정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이 읽지 않은 부분에 등장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이 뒷부분에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3분의 1선에서 주제를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뒤에 뭐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미련은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3분의 1선 또는 중간 부분 기억해 주세요. 주제가 등장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주제 파악 연습 마치는데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빈칸 문제도 주제 파악과 관련 지어서 해결하면 쉽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가볼까요? 빈칸 추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빈칸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따져보나요? 빈칸 문제 해결할 때 빈칸을 중심으로. 야, 지문이 있어요. 이렇게 지문이 있는데 여기가 빈칸이 이렇게 딱 나왔네. 그러면 이 앞부분, 이 뒷부분 이렇게 연결해갖고 이 정도 읽으면서 해결하려고 할까요? 또는 막연히 전체를 다 읽어보고 이제 빈칸 들어와. 다시 다 읽은 다음에 빈칸으로 와. 이게 뭐가 들어갈까? 라고 하나요?
뭐, 둘 다, 아니, 둘 다는 아닙니다. 이 마지막 방법은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마지막 이 방법은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이 방법, 이거는 절대 이런 방법 쓰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만은 분명하게 해두자. 빈칸 추론 문제는 어디에 빈칸을 뚫냐? 이 빈칸이 어디, 어느 경우일 때 빈칸을 뚫냐? 핵심이 되는 어구나 절일 때. 핵심이 되는 어구나 절.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뭐와 관련이 있다? 주체와 관련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빈칸으로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곧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따라서 글의 주제 파악이 잘 되면 빈칸 문제 어렵지 않게 도전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이상으로 주제 파악 연습과 빈칸 추론 해결 연습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